H마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오늘은요, 특별히요, 그로서리 문설빈 과장님과 또 우리의 슈퍼스타 김경숙 매니저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문 과장님은 처음이신데 예. 굉장히 젊어요. 젊은 피. 20대 네. 젊은 피. 인기 있는 과장님이실 것 같아. H마트의 최연소 꽃미남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본인은 쑥스러워서 아직은 말 못하시네. 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네네. 자, 남자 이름이 설빈이에요. 원빈, 뭐 현빈, 설빈 같은 부류예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러네. 네. 혼남 맞아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봐도 된다고. 아마 갑자기 보이는 라디오 키시는 분들 많아지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궁금해서. 정말 잘생겼습니다. 20대 젊은 피.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조신하게 진행을 하려고요. 네. 너무 긴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 캐릭터는 조금 투더리 스머프 타입. 그죠? 귀엽습니다. 네. 자, 오늘 세일 먼저 들어가 볼까요, 매니저님? 오늘 우리 문과장님 먼저. 문과장님. 네, 먼저 그럼. 네, 그로소리 쪽이랑. 네. 항상 신문 광고에 금토일 멤버십 카드가 세일 상품 3개에 나오죠. 나오죠. 네네. 그 상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헤어룸 황금빛 굴비. 2.5파운드짜리가 가격이 12불 99전. 네. 네. 그리고 광천 청파리의 녹차김 선물 김. 세트가 8불 99전. 이거 많이 싸졌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파스텔 쾌변 두유가 15불 99전. 네네. 지난번부터 우리 매니저님이 네. 많이들 얘기해 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쾌변에서 빵 터지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3일간 금토일 네. 카드 할인 혜택을 주는 아이템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간 세일 상품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그 하루하루 마이 햅쌀이 9불 99전이고요. 네. 그리고 오성 홍라면이 두 종류 스파이스랑 마일드가 2불 99전. 홍라면이요? 네네. 네. 역시 매운 거네요. 네, 매운 거를 선호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친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홉홈에서 나온 손수 짬짜면 4불 99전이고요. 짬짜면이요? 네. 광천 녹차김 도시락김 3불 99전이고요. 네. 네, 그거는 팩으로 돼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샘표에서 나온 시골집 토장 5불 99전이고 그리고 해오름 다시마 플러스 진간장 기획 세트가 4불 99전. 두 개가 들어있는 거네요. 예예. 네. 네.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1.8리터짜리 큰 거 하나랑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 조금 작은 거네요. 네, 조금 사이, 네. 작은 사이즈. 네네. 네. 그리고 기꼬만 엠마 소스, 맵미 소스네요. 2불 99전. 네. 예. 2불 99전. 네. 그리고 매일 식품에서 나온 소고기 양념장 그리고 소불고기랑. 소갈비 소스. 소스. 2불 99전. 2불 99. 네. 그리고 해오름 스시 단무지 2불 49전이요. 네. 네. 여기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네 단무지 예.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주말 되면 단무지는 김밥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다 너머에서 나온 부산 어묵이 3불 49전. 네. 네. 부산 어묵은 종류도 많아요.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대림선 게맛살 큰 잔치. 네. 이건 작은 사이즈인데 99전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네요. 네. 알갑게 게맛살. 네. 그리고 CJ에서 나온 이거는 특별가인데 거의 비비고 왕교자 만두가 세 종류가 5불 99전. 아, 이거 그렇게 맛있대면서요. 네. 네. 매니저님이 항상 맛있다고 네, 얘기하던데. 강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타운에서 나온 과자 세 종류인데요. 그 멜로파이, 멜로니 네,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1불 99전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1불 99전이요? 네. 이거 싸고 박스, 좋네요. 네, 박스도 큰데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래서 그로서리부하고 카드 세일 네. 종류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로서리에도 새로운 게 있어요. 김치 새끼라고 저 보이시죠? 한번 귀엽잖아요. 저는 갑자기 욕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도요. 꼬마 김치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 김치 새끼. 세 번 할 때 한 끼, 두 끼, 세 끼. 아 세상에. 그 이미지는 맞아 떨어져요. 좀 작으니까. 그렇죠. 새끼 김치 이렇게 봐요. 배추하고 열무가
지금 뉴 아이템으로 나왔어요. 하나의 1불 49전이고요. 네. 어디 야외 놀러 가실 때나 여행 다니실 때 아마 저거 준비해 가시면은 한 끼 딱 해서 먹고 없애버릴 수 있고 아주 깔끔하고 괜찮을 거예요. 네. 물 안 흐르고. 네. 그렇죠. 국물 안 흐르고. 포장도 고급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재밌는 게 나왔네. 이름이 너무 귀엽지요. 너무 귀여워요. 네. 김치 새끼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그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네. 두 분 다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제가 주간 세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야채부에 와가지고는요. 후지사과가 파운드에 1불 49전이고요. 네. 담감이 99전. 단감 또 나왔네요. 예, 연근이 1불 49전. 연근이 또 굉장히 몸에 좋다 그러니까. 어, 근데 연근이 커요 맞죠. 아주. 예, 예. 흥실해요. 실해. 그리고 한국 고구마가 99점 파운드당 고구마 정말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지난 네, 요즘 고구마 그죠? 삶아 먹어보니까 예. 맛있어요. 고모가 맛있어요. 예. 그리고 브로콜리가 1불 29점 파운드당 그리고 파인애플이 2불 49전. 파인애플 2불 49전. 클레멘타인 100이 3불 99전. 그리고 깐 마늘이 5파운드짜리가 항상 비쌌거든요. 맞습니다. 11불 18불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12불 99전. 오, 그래요? 마늘 네. 내려갔네요. 제가 눈독을 들였더니 드디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 깐 마늘은 네. 자주 사게 되더라고요. 그죠? 아, 네. 요거 큰 거 하나 사다 갈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시면은 맞습니다.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죠? 예. 네. 그리고 단호박이 파운드에 또 59전. 아, 호박 나와 있어요. 79전 했던 것 같은데 저것도 많이 내려갔네요. 오. 예. 네. 그리고 또 한국산 기상 꽃감이라고 백으로 지난주에 아마 갖고 나왔었죠. 네. 그게 12불 99전. 굉장히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 맛이 있어요. 네. 좀 통통하니 속에 촉촉해요. 예, 촉촉해요. 촉촉해요. 네, 촉촉해요. 촉촉해요. 어? 그리고 예, 송아의 오렌지 백, 저 굉장히 크지요, 백이. 예. 저게 지금 9불 99전이에요. 아, 맞죠. 예. 어,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아니 무슨 예. 파티 사이즈 같이 네, 커요. 그렇죠. 그 네. 당도도 높고 굉장히 맛이 있어요. 또 예, 맛있더라. 예, 맛있죠. 어허, 송아이가 굉장히 좋네요? 맛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오렌지에 비해서 음흠. 까기도 더 편 쉽고 음흠. 당도도 높고. 음흠. 또 가격도 일단 좋고. 가격 좋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육부로 와서는요. 네. 목등심 스테이크가 파운드당 5불 49전에 판매되고 있고요. 아, 여기 초이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상당히 등급이 네. 좋은, 예, 예, 좋은 등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생삼겹살 샤브샤브 파운드당 8불 88전. 야, 겨울철에 샤브샤브 괜찮죠. 예. 이번에 또 아니 고기도 또 설깃 샤브샤브도 나왔네요. 요것도 8불 88전. 네네. 그 당 넓적다리가 파운드당 99전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요. 네. 우리 수산부에 와서는 통통배 자숙 홍합살. 아 이건 깐 거 같아요. 네, 깐 거예요. 네, 깐 건살이네요. 네, 한 백당 3불 99전에 판매되고 있고. 이 자숙이라는 있고. 거는 약간 예. 익혔다는 의미예요? 얘가 자숙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는데요? 약간 익힌 걸 자숙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그런 것 같죠. 약간 지금 문과장님이 뭘 알겠어요? 지금 20살인데. 아니면은 예. 색깔이 약간 자색인가? 아닐걸요. 자숙, 자숙은 살짝 자숙은 약간 익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죠? 아니 오처럼 명기 씨가 모처럼 맞는 얘기를 했네. 예, 예. 맞는 얘기니까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생굴이 이게 한 병에 들어 있잖아요. 팩에 이게 5불 99전. 네. 예. 그리고 머리새우 이번 주에는 또 머리새우가 5불 99전에 판매하고 있고요. 파운드당. 크네요. 예. 그 새우 큰 거. 그리고 홍도미가. 와 이거 좋은데. 예, 파운드당 5불 99전. 네. 홍도미 굉장히 싱싱하고 네. 좋은 거가 좋더라고요. 네네. 색깔도 좋고 직접 봐도 굉장히 네. 그럴 때 좀 사셔서 튀겨도 드시고. 그게 고급 어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탕수육 소스 만들어서 예. 튀겨서 같이 그 끼얹어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가르쳐 주세요. 네. 네. 아니 도미는 뭐 요리야 네. 사실 말할 게 많아요. 그렇죠. 좋은 찜에다가 구이에다가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튀겨 먹어도 맛있고. 뭐 하여튼 그렇죠. 뭐 바닷고기 중에서는 정말 좋은. 네, 되게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반찬부에 와서는요. 네.
명태코다리. 명태코다리는 또 자주 하시죠. 우리 국장님 특히 좋아하시잖아요. 코다리 원래 좋아하죠. 네. 저거 살짝 데펴서 먹으면 정말 맛이 있어요. 꿀맛이에요. 네. 아주 코다리 그냥 네. 데펴서만 먹으면 네.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비빔밥용 나물. 요새 뭐 나물 비빔밥 해 먹으려고 가지가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 저거 하나면 안에 고추장도 들어있죠. 헉? 나물 다섯 여섯 가지 들어있죠. 네네. 아주 집에서 간단하게 그렇죠. 밥만 있으면 그냥 그러고 나서 예. 이제 계란 하나 이렇게 후라이 해가지고 그렇죠. 여보 내가 준비했어. 예. 아니 근데 예. 요즘에는 정말로 예. 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예. 퇴근길이라든지 예. 싹 싸갖고 하면은 저녁 집에 가서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거 그러니까 데펴놓기만 예. 하면 되는 더 맛있게 더 오히려 더 싸요. 이 저런 예. 거 하나 하려면 집에서는 손비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 이것저것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매니저님 이따가 저희 악수 한번 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악수 한번 해요 이따가. 그리고 또 계란장조림 또 자주 봐주는 애들도 좋아하고 그렇죠. 다 좋아하는 계란장조림 나와 있고요. 이 뻥튀기가 또 반찬부 거예요. 저희도 알뜰시에 직접 튀기고 있어요. 여기. 아, 네. 아, 이거 여기서 만든 예, 예, 직접 튀기는. 더 바삭한가요? 더 바삭하고 어허. 더 싱싱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패시하니까 아주 싱싱해. 굉장히 잘 나가요. 네. 튀기기 무섭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직접 튀기고 있으니까 외국 손님들이랑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죠. 뻥 소리 나죠. 소리. 그거 막 동영상 촬영하고 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경하다가 꼭 하나씩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물놀이하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 H마트에서 그 볶음밥이 새로 나왔어요. 새우 볶음밥. 아, 와 있네요. 예. 김치 볶음밥도 있는데 김치 볶음밥이 아직 지금 막 볶고 있는 네, 중이라서 김치, 예, 새우 볶음밥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새우 볶음밥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야,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예. 아 진짜로 없는 게 없네요, 진짜. 그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일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네,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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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팅방에서 다들 그렇지 않아도 보이는 라디오를 다 켰어요. 그랬더니 정말 귀엽긴 귀엽고. 만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팬클럽이 아 문제가 들어왔네. 붕어빵도 하고 있나요? 붕어빵 하고 있어요. 아 붕어빵 하고 예, 있어요. 예. 아 그래요. 네, 작년에 붕어빵 있었는데 하고 어떤 분이 올리셨어요. 지금 날씨가 약간 이제 쌀쌀해지니까요. 네. 잘 나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붕어빵 속에다가 안고는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잉어빵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잉어빵은 비늘이 조금 커요. 그래요? 그리기는 아 재밌습니다. 아 그러면요 저희 잠깐 신청곡이 있어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셨고요. 아마 배우자분의 생일인 것 같아요. 배우자분의 생일이신데 백년만년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인생인데 여보 생일 축하해요 하신 분입니다. 전미 1위 아시아 슈퍼마켓 H마트 어스틴점이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어스틴점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쇼핑의 품격. 최고의 원스톱 쇼핑. 품격 있는 고객님들께 신선한 식품들을 권합니다. 품격 있는 고객님들의 현명한 선택. H마트 어스틴점 coming soon.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H마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에는요, 혀가 이렇게 꼬여 젊은 피를 보니까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는 그 크로스리 문설빈 과장님, 최연소 꽃미남 타이틀을 달고 계신 과장님과 그 다음에 이 귀여움의 이 달라스 귀여움의 대명사 김경숙 매니저님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엔 뭐 먹지 코너 가볼까요, 매니저님? 네. 뭐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유, 또 이번 주 주말을 뭐 먹을까 또 내일 거. 아니 근데 옆으로 딱 끝나자마자 또 걱정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고민되죠. 예, 엄청 고민돼요. 아 근데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느낌이 와요. 준비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게. 채팅창에서 그 매니저님 이렇게 귀엽게 말하는 여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귀엽네요. 귀여움의 대명사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담백한 국물에 부담 없는 닭고기 쌀국수입니다. 닭고기 쌀국수요? 예.
네. 오, 간단해요. 그냥 쌀국수. 조금 하나 삶으면 돼요. 어, 그럼 이게 월남쌀국수인가요? 월남쌀국수죠. 아, 예. 네. 포군요. 네. 네. 포, 오늘 포 준비했습니다. 좋다, 좋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는 한 번도 쌀국수를 먹어보질 못했어요. 어, 그러셨어요? 쌀국수집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하기는 아, 예전에 네. 월남국수점 네. 생겼다가 네. 또 많이 없어지고. 아, 그래서 드셔보셨어요? 어, 네, 한국에서는. 진짜 네. 오래전에. 오래전에 명동에 있었어요. 아. 그때 먹어보긴 했었죠. 제가 따끈따끈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냥 그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어, 월남쌀국수집이 흥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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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와가지고 처음 쌀국수를 맛봤는데요. 이게 뭐가 맛있지 하면서 먹었는데 표면 맛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또 한두 번 먹어보니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이게 몸이 으슬으슬 하거나 안 좋을 때 이거 한 번씩 꼭 찾게 돼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주 재료는요,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들어가나 한 마리. 한 마리, 야, 이거, 이게 좀 삶아야지 그래도 좀. 푸짐한 맛도 있고. 또 이 닭은 살 찢어가지고 그냥 먹고 또 남으면은 나중에 이거 칼국수 해 먹어도.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쌀국수로만 안 채워지거든요. 예, 예, 예. 닭칼국수 해 먹어도. 아, 옆에 게 있어야죠. 그죠. 또 닭죽 해 먹어도 맛있으니까. 아, 이만, 이왕 할 때 한 마리 삶는 게 그렇죠.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하고 양파, 생강 요것들은 이제 닭 삶을 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쌀국수. 이렇게 주재료고 근데 부재료는 핫소스, 호이즌 소스, 실란트로, 숙주, 양파, 할라피뇨, 레몬 뭐 있는 거 우리가 포집에서 주로 먹는 먹는 애들 다 예, 부재료로 준비하시고요. 네. 이제 먼저 닭 육수를 낼게요. 네. 근데 요즘은 닭들이 아주 너무 손질이 잘 돼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냥 씻어가지고 그 뒤에 그 꽁지 부분 있죠. 네. 그것만 네네. 잘라서 그냥 끓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하. 그 꽁지 부분이 기름기가 너무 덩어리. 많아가지고 많이 뭉쳐있는 기름 덩어리라서 네. 그게 안 잘라주면 기름이 너무 많이 떠서 떠가지고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떼시고요. 그 냄비에 닭하고 무, 양파 그리고 생강을 넣으셔가지고요. 네. 이게 닭이 물에 잠길 정도로 충분히 붓고 끓여주세요. 충분히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게 기름이나 이게 불순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끄죠. 떠요. 그러면 이렇게 수시로 건져줘야지 이제 국물이 아. 좀 더 깔끔하거든요. 네. 그거 건져주시고 이게 중간 중간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떠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닭이 다 익으면은. 모든 재료들을 다 건져내시고요. 네. 이렇게 건져낸 닭은 기호에 맞게 찢어주세요. 네. 살짝 찢어주고. 그리고 이거 그 뼈 남은 거를 다시 한번 그 뼈를 좀 과서 국물을 더 진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 뼈 있죠. 뼈는 냉겨두고. 네. 뼈를 다시 뼈만 살 빼고 네네. 뼈만 다시 한번 끓여서 그걸 국물로 사용하셔도 오호. 좋아요. 오호. 네. 이제 섞어서요.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예. 닭육수잖아요. 그 그렇죠. 치킨 스톡 같이. 예, 치킨 스톡이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재료들을 건져낸 육수는 소금하고 설탕 원래 이 포는 락 슈거를 쓰더라고요. 옛날에 오, 예. 포하는 집들이 보면 락 슈거를 굉장히 아, 많이 사가세요. 네, 네. 예, 그거 쓰는데 그거 없으시면 그냥 설탕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육수에 소금 넣으시고 설탕 넣으시고 피쉬 소스 조금 넣으셔요. 아, 너무 예. 많이 넣지 말고요. 그러니까 살짝 넣으시고 이 월남 그 포하는 가게들 보면 굉장히 피쉬 소스를 많이 사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몇 박스씩 뭐 네. 어떤 분들은 한 20박스씩 이렇게 가게 사가시더라고요. 그게 비밀이었네요. 예, 몰랐었어요. 피쉬 소스 많이 써요. 예, 예, 예. 예. 그 요렇게 소스에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당 육수를 내는 동안에 이제 야채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 할라피뇨 고추가 약간 들어가야 이게 얼큰하고 맛있죠. 네. 저 할라피뇨 너무 좋아해 가지고 칼칼하죠. 예, 그죠? 그다음에 양파는 채 썰어 주시고요. 전 또 양파를 굉장히 좋아해요. 양파 같은 여자야. 먹가도 먹겨도 속을 모르겠어. 국수는 생쌀국수를 사용하시면 더 편하고 좋은데요. 네. 요즘은 굉장히 생쌀국수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 사용하시 좋은데 또 그게 또 싫으신 분은 마른 쌀국수를 사용하실 분들은 요거를 물에 살짝 담갔다 주세요. 그렇죠. 마른 것보다 이렇게 살짝 담갔다 하면 그냥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면 되거든요. 어, 원래 쌀국수는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아. 생쌀국수도 그렇고 그냥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기만 하면 돼요. 어머, 어머. 예, 네. 맞아요, 맞아요. 흙 삶으면은 얘가 뭐 그냥 퍼지진 않는데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아. 맞아요. 예, 예.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릇에 이게 육수 다 됐죠. 쌀국수 다 됐죠. 예. 그치요? 찢어놓은 닭고기 있죠. 그래. 그릇에 삶은 쌀국수 담고
찢어놓은 닭고기 올리고요. 네? 뜨거운 육수 부어서 뜨거워요. 또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의 식성에 따라서요. 그 야채들 다 올려주시고 그렇게 또 소스 다 올리셔서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네, 포부를 예. 느끼려면 이제 예. 숙주라든지 시란토로 이런 것들이 예, 좀 예,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더 맛있어요. 저는 시란토로랑 안 친해요. 못 썼어요. 숙주하고 양파 굉장히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그것도 중독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 양파를 많이 썰어놓는 게 저는 요거 그 핫소스 스리라차 소스. 거기에 또 찍어 먹잖아요. 네, 거기 뿌려가지고 요거를 김치처럼 이 포에는 고거를 김치처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오호. 그래서 아, 뭐, 누가 얘기했어요. 진짜 아니, 양파를 갖다 스리라차 소스에다가 비빔 김치 맛이 나서 예. 사이드 디시로 예. 그 어이언 슬라이스 좀 부탁한다 그러면 갖다 줘요. 예. 그럼 그걸 바로 이렇게 뿌려 먹으면 돼요. 예. 그다음에 또 이 모르셨구나. 예. 우린 다 한국 사람 만나네요. 국수에다가도 저는 굉장히 얼큰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거기다도 이거 호이진 소스하고 스리라차 소스 뿌려서 이렇게 좀 맵게 좀 맵게 먹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요거 한번 먹고 나면 그냥 개운해요. 개운하고 아주 이게 감기 걸렸을 땐 진짜 꼭 찾게 돼요. 이게. 아하. 네. 좀 매콤하게 해가지고. 매콤한 게.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국물도 깔끔하고 또 담백하고. 네. 또 이게 육수 맛에 아삭하게 씁니다. 네. 숙주, 양파,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 닭가슴살. 건강식이네, 건강식. 건강식이죠. 맞습니다. 네. 사 먹는 쌀국수는 비교적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이게 미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소문으로는 그렇죠. 아까는 피쉬 소스가 네. 잔뜩 들어갔다면서요. 네. 소문으로는 하여튼 그게 미온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아무래도 예, 예. 더 건강식이겠죠.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네. 몸에 별로 네. 좋지 않은 것들은 빼고 그렇죠. 우리 야, 근데 오늘은 좀 쏘하네요. 이거 네. 닭쌀국수. 예. 네.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요. 고기도 고기도 섭취하고. 그렇죠. 쌀국수 맛도 예. 느끼고. 네. 또 남으면은 요거 뭐 쌀 뭐 죽 아니 닭죽을 해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네. 닭고기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좋은 그렇죠.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오늘 저녁 또 이번 주 주말. 아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 재료도 간단하지요. 그리고 또 그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뭐 쌀국수 그렇죠. 금방 익혀서 먹을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실란트로는 안 넣어야지 나는. 네. 자, 우리 그로소리에서 처음 나오신 우리 김 과장님. 자, 이 겨울철에 그로소리부에서 뭐 추천할 만한 상품들이 있을까요? 그로소리 지금 플래너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도야 참기름이 좀 특별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11.99전 나가고 있고요. 가도야 참기름. 네네. 정평이 있는 상품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주간 세일을 얘기하면서 또 유기농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까먹어가지고 네. 건강시대니까요. 네네, 네. 지금 네. 새 제품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유기농장에서 나오는 유기농 까먹는 군밤. 까먹는 군밤? 군밤이요? 네. 네. 이건 지금 진짜 맛있습니다. 보상해요? 아니 네, 저도 맞습니다. 집에서 일할 때 뉴스메이킹 하고 올 때 네. 이거 옆에 두고 먹으면 금방 없어져요. 네 맞습니다. 문 과장님 머리가 지금 밤송이 머리 같은데? 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란 또 주부님들이 네? 빠질 수 없는 유기농 계란 라지 갈색 달걀이 두 개에 7불로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 가격은 조금 나가네요. 예, 가격은 유기농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유기농이다 아하. 보니까 이건 네. 추천할 만한 상품 두 개에 7불짜리. 근데 브라운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아시아 한국 분들이 특히 좋아하죠. 네. 흰 달걀 잘 안 고르죠. 네. 아무래도 브라운 네. 달걀을 골라요. 이상하게. 왠지 더 몸에 좋을 것 네.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저도 꼭 그걸 고르게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흰 달걀 나오고 브라운 달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씨가 다르겠죠. 저도 그게 아빠가. 궁금해요. 아 그거는 네. 닭이 예. 알을 낳는 닭의 털 색깔이 예? 브라운이면 브라운 컬러가 나와요. 아 정말요? 아, 그리고 흰 닭 있죠. 레그온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흰 닭은 흰 달걀을 낳아요. 아 그럼 흰 그런 거예요. 네. 그 깃털을 가진 애는 절대 브라운을 못 낳아요? 네. 희한하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닭을 브라운 닭을 이렇게 키우는 데는 브라운 달걀이 그쪽에서만 나오고 예. 흰 닭을 넣어둔 데는 흰 달걀만 나와요. 그거 섞여서 나와봐요. 어떻게 분류할 거예요? 아니, 분류하기 골치 아프죠. 믹스되면 그 개도 그렇고 이렇게 믹스 종목은 아니,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믹스 전공은 아닙니다. 아니, 왜 믹스가 안 저는 오리지널 전공입니다. 걔네 원조네요. 원조 닭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해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예, 저도 정말 신비한 닭의 세계예요. 닭이 난다고 또 오늘 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문 과장님 처음 이렇게 그 방송국 입성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마지막 그 애청자들 분들께 이렇게 꽃미남 몰표를 따 받으셨는데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우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방송 체질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기대됩니다. 처음엔 긴장하셨는데 긴장이 좀 풀어지셨어. 네, 많이 풀리고 지금 네.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네. 재미있죠? 좋은 만담을 나눈 것 같아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다 이제 그 문 과장님 보러 저쪽으로 몰릴 것 같아요. 걱정되네. 큰일이네. 네. 자 오늘 처음 와서 네. 수고하셨고 네. 여전히 일단 고생하시면서 메뉴 정하신 우리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이렇게 H마트와 함께 행복한 식탁 꾸며봤고 주말에 뭐 먹을지까지 다 나눠주신 우리 문 과장님과 김경수 매니저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